그 이제 대만이 이제 되게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그 TSMC를 필두로 해서 최근 보면은 뭐 미디어텍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아, 그렇죠. 급성장했더라고요. 이렇게 그 대만이 반도체 강국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역할을 한게 이제 TSMC예요. 그러니까 TSMC가 1987년도에 이렇게 설립한 다음에 199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1990년대 초반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엄청나게 생겼거든요. 특히나 이제 선립스 기업들이. 왜냐하면 이제 TSMC 때문에. 예전에는 반도체를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수 없으니까. 그쵸, 그쵸. 근데 TSMC가 제조를 해주니까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팬미스 회사를 설립할 수 그쵸, 있었던 거예요. 그쵸, 예. 마찬가지로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TSMC가 있었기 때문에 팬미스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미디어텍 말고도 뭐 노바텍이라든지 하이맥스라든지 리얼텍이라든지 넘버 10 안에 드는 팬미스 기업이 4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넘버원이고 그다음에 넘버2가 대만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TSMC 때문에 그러한 팬미스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팹리스가 성장하려면은 그렇죠. 파운드리 산업이 더 자리 잡아야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이게 확실히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텍이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오셋 기업 아시죠? 패키징 하는 회사 있잖아요. 이 회사도 TSMC 때문에 엄청나게 컸습니다. 마찬가지로. 왜냐하면은 그 오셋 기업들은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 제조를 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바로 밀착해서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제 반도체라는 게뭐 패키징 한다고 해서 뭐 다른 나라 국가로 가가지고 이전해가지고 뭐 패키징 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이제 반도체는 예민한 그쵸,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밀착해서 이제 서포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ASE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넘버원입니다. 대만 기업입니다. 그 회사가 이제 밀착해서 이제 서포트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성장한 거죠. TSMC가 같이 성장한 예. 거구나. 그래서 넘버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성장을 대만이 할 수밖에 없고 또 왜냐면 반도체 비즈니스가 제가 말씀 예전에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생태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업종만 잘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골고루 다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TSMC가 잘 되다 보니까 뭐 오셋 기업도 잘 되고 그다음에 미디어텍 같은 템리스 기업들도 잘 되고 또 이런 세계 기업들이 잘 되다 보니까 또 소부장 있잖아요. 그쵸, 이런 그쵸. 기업들이 또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부품 소재 장비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런 산업도 또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면은 이게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네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삼성 파운드리가 성장한다는 거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파운드리 혼자서 절대 성장 못합니다. 이 생태계가 갖춰줘야 되거든요. 예전에 그 삼성이 잘 못한 게 혼자 다 하려고 그쵸, 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 파운드리도 예전에 좀못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삼성이 그런 걸잘 알고 지금 TSMC랑 똑같이 그런 파운드리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요. 예.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만들고 있는 게그 오셋 기업도 지금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오셋 기업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자인 하우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도 키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IP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키우고 있고. 예. 이게 그 파운드리가 굉장히 그 의미가 엄청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예. 알겠습니다. 대만 그 미디어텍 제가 이제 검색하다가 너무 이게 급성장해가지고 이게 어떤 기업인지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예. 원래 UMC라고 아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탈생된 기업인데 예 지금 이제 상당히 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이제 넘버원입니다. 팹리스 기업 중에서 넘버원인데 이 회사가 지금 퀄컴 있잖아요. AP를 만들고 있는데 퀄컴을 능가했습니다. 지금 마켓 그러면은 쉐어가 넘버원입니다. 어디에 쓰여요, 이거? 지금 미디어텍에서 만드는 그 예. 반도체들이. 주로 이제 AP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메인입니다. 그게 이제 중국에 있는 스마트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치. 예전에는 주로 중저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사양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디멘시티라는 이제 고사양 제품을 최근에 출시했거든요. 그래서 5G 쪽도 많이 지금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그 퀄컴보다 이제 앞서갔다는 게 예.
성능적인 게 완전히 앞서간 거야? 아니면 성능도 가성비? 지금 네. 약간 앞섰다고 봐요. 왜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까 네.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왜냐면은 퀄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삼성 파운드리를 썼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미디어텍 같은 경우에는 TSMC를 썼다고요. 네. 근데 성능이 그쵸. TSMC가 더 좋으니까 그쪽이 더 약간 좋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퀄컴보다는 오히려 미디어텍이 더 좋다라고 이제 이런 인식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예. 아, 이게 진짜 계속 말씀 드릴 예. 때마다 느끼는 게 예. 이제 생태계라는 게 와닿는 게 예를 예. 들어서 뭐 설계를 예. 잘했는데 예. 뭐 삼성에서 잘못 만들었다. 예. 이러면 이게 다 같이 또 예, 그렇죠. 더 시간이 더 걸리고 그렇죠. 같이 헤매는 예. 거잖아요. 또 그렇죠. 이 중에. 그렇죠. 근데 이제 TSMC라는 이제 최고의 파운드리가 있으니까 예. 미디어텍까지 이렇게 설계하는 회사들도 맡기면은 예. 그렇죠. 양질의 반도체 나오고 맞습니다. 이렇게 선순환을 만드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이게 이제 파운드리가 무조건 우리나라에 성공해야겠네. 삼성 파운드리가. 아 이거 굉장히 역할이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삼성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운드리 생태계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혜택들을 많이 볼 겁니다. 아까 뭐 아까 말씀드린 뭐 IP 기업이라든지 네.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옷셋 기업이라든지 뭐 네. 이런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볼 겁니다. 그 예. 우리나라 그 디자인 네. 하우스 좀 기업들 예. 유명한 데가 있나요? 있어요. 예. 어디가 있나요? AD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AD 테크놀로지. 예, 이 회사가 네. 원래는 네. TSMC 디자인 하우스였어요. 아, 네, 네. 그랬다가 계약을 파기하고 네. 삼성 파운드리로 지금 붙었어요. 왜? 왜요? 아마 TSMC 쪽은 네. 시장이 별로 이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만 담당한 거예요. 그것도 일부 하다 보니까 이제 네. 마켓이 크지 않은 거죠. 근데 삼성이 또 최근에 많이 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많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바꾼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거 한국인들이 만든 기업이에요? 예, 예, 한국 기업입니다. 아직 상장 안 돼 있는 거죠? 상장은 돼 있어요. 뭐 이 이름은 상장이 돼 있어요? 예, 돼 있어요. 예. 지금 코스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 지금 예, 되고 있습니다. 예. 아,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진짜 예. 성장세가 엄청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엄청나게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합병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제가 얼마 전에 담당자를 만났어요. 아, 진짜요? 네네. 네네. 제가 그러니까 작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네. 불과 인원이 뭐 백 몇십 명밖에 안 됐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400명 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근데 400명이면은 그 400명이 다 설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고 아닌 사람도 있죠. 아마 엔지니어가 3분의 2 이상 될 겁니다. 그 여기서는 네. 어떤 반도체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디자인 하우스가 뭐냐면 네. 파운드리하고 팹리스 사이에서 네. 그 공정 자체가 다 다릅니다. 네. 하다 보니까 그 팹리스 기업이 네. 설계를 하면 그걸 바로 이제 파운드리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 파운드리에 맞게끔 디자인을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재설계를 바로 네. 디자인 하우스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야, 이거 되게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일부러 지난번에 예. 말씀 안 하셨죠, 이거? 예, 안 한 것 같아요. 예. 아, 이거 진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네. 제가 1년 전에 그때도 한번 어떤 데서도 얘기하긴 했는데 네네. 엄청 올랐어요, 주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전에.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1년. 근데 최근에는 약간 주춤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 1년 전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알았다면 아마 엄청 사뒀으면 도움이 됐죠. 예. 아, 그러면 작가님은 예. 삼성전자하고 이 AD 테크놀로지? 여기하고 예. 어디를 더 좋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 여기가 근데 넘버원이죠, 우리나라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넘버2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넘버원은 네. GUC라는 회사가 있는데 대만에 네. 있어요. 그 회사가 넘버원이고, 네.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넘버2입니다. 예. 되게 좋은 기업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좀 1년 전에 알았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됐죠. 아직 안 늦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이제 태동하는 거잖아요. 예. 파운드리 이제 막 자리 잡아가지고. 그렇죠. 하려고 제가 볼 때는 사두면은 손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뭐 반도체 시장 굉장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예. 뭐, 지금 계속 분화돼서 발전하고 있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어떤 반도체가 가장 성장세가 예. 클 것으로 보세요? 분야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파운드리가 제일 성장할 파운드리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보시면 네. 성장이 20%가 넘게 했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앞으로도 12% 이상 성장을 할 겁니다. 지금 네. 보시면 파운드리가 네. 지금 거의 다 가동률이 100%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에는 네. 선입금 받습니다, 돈을. 아, 진짜요? 예, 그리고 또 네. 최근에 가격을 엄청 올렸어요. 오. 올렸는데도 지금 막 줄을 막 쓰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슈퍼갑입니다. 아. 근데 그런 상황은 앞으로도 아마 계속 될 것 같아요. 오. 예. 파운드리는 진짜 없어서 예. 못 파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TSMC는 수율이 80%, 예. 삼성전자는 40%라고 하셨잖아요. 35% 정도. 예, 그 정도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게, 그, 이 수율에 대한 이해를, 예. 원가가 절반 든다는 얘기인가요, TSMC가? 삼성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수율이 좋으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웨이퍼 원판에서 양품이 얼마나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불량품이 얼마나 나오는지 따라서 네. 이제 수율이 결정되는 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웨이퍼에서 네. 양품이 더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원가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네. 그러니까 TSMC는 그 웨이퍼 원판에서 100개가 반도체 나온다 하면은 네. 80개를 이제 쓸 수 네.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삼성전자는 뭐 3, 40개 정도를 네. 쓴다는 거잖아요. 예. 네. 아,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네. 그럼 이게 영업이익도 차이가 꽤 크겠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아까도 뭐 중국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그, 미국에서 계속 이제 뭐 제재를 걸고 있잖아요. 예. 이런 미국의 조치가 예. 중국의 반도체 굵기를 꺾을 수 있을까요? 어, 제가 보기에는 네. 충분히 꺾을 수 있죠. 예. 근데 마음만 먹으면. 근데 이제 이게 예. 미국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쵸, 아무래도 그쵸.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네. 주변국이라든지. 네. 또 막 독자적으로 막 함부로 또 하기에는 또 리스크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일 확실한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은 EDA라고 있어요.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네. 그게 뭐냐면은 자동 설계예요. 네. 자동 설계 툴인데 네. 반도체를 손으로 설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자동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로 합니다. 네. 그런 툴이 있는데 네. 그 툴이 이제 세계 회사에서 거의 과점을 하고 있어요. 한 80%, 네. 90% 하고 있거든요. 네. 그 회사가 뭐냐면 시노십스하고 네. 그다음에 케이던스하고 네. 그다음에 지멘스 EDA예요. 네. 근데 이 기술이 다 미국에 있는 기술이에요. 오. 특히나 이제 뭐 시노셰프스라든지 네. 그다음에 케이던스는 완전한 미국 기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멘스 EDA는 최근에 이제 지멘스가 합병을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독일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원래 멘토 그래픽스라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원래 미국 기업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술이 미국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미국에서 제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만약에 이거를 네. 중국이 못 쓰게 제재를 한다면은 네. 중국은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반도체를. 오. 그러면 거의 뭐 반도체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은 네. 거의 확실한 방법이죠. 왜냐면 중국도 150% 이 툴을 써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은 네. 어떤 상태인 거예요?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써도 된다. 네. 그거 제재 안 한 거 제재 안 한 거네요. 제재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왜 제재 안 할까요? 아니, 딱 보면 제재하는데 왜 이거는 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뭐 마음대로 막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뭐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주변국 어떤 눈치 봐야 되고 또 네. 어떤 또 공정성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망가뜨릴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목적으로 주목해서 봐야 될 기업들 몇 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예. 말씀드리는 기업이 ASML 있잖아요. 네, 그 회사는 괜찮습니다. 예. 왜냐면은 네. EUV 장비 하는 거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 장비가 앞으로 10년 이상은 제가 보기에도 다른 데서 개발 못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예전에도 뭐 캐논이라든지 니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서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예. 인텔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개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독점을 앞으로 갈 겁니다. 예. 그 삼성도 네. 지금도 엄청나게 막 줄을 서고 있어요, 기업들이. 왜냐면 최근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네. 그 메모리 쪽에도 지금 EUV 공정을 씁니다. 네. 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라든지 네. 그다음에 또 삼성이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도 도입을 합니다. 앞으로 삼성은 지금 쓰고 있고요. 네네.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지금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못 주고 있어요. 지금 1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이게 ASML은
뭐 한 10년, 20년은 계속 그냥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엄청나게 다른 데서도 지금 막 다른 장비도 막 세트로 막 잘 보이려고 막 사고 네. 막 그래요. 아, 그러니까 필요 없는 장비도 사고 이렇게 지금 그 네. ASM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한 1년에 한 45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필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100대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절반은 거의 TSMC 사잖아요, 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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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게 예.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죠. 예. 예. 아, 그 아까 그 말씀하신 디자인 그 디자인 하우스 그 예. AD 테크놀로지? 예. 거기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개인적인 작가님의 선호도. 예. 아무래도 ASML이 더 강력하다고 봐야죠. 아, 왜냐면 이제 이건 독점이니까. 독점이니까. 다른 데서 아예 못하고. 100% 독점이니까. 100% 혼자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디자인 하우스는 뭐, 그 외에도. 1등도 있고. 예, 그렇죠. 예.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해자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설계하는 거는 3대 예. 세계 기업이 이제, 독과점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예. 이 디자인 하우스 그거는 이제 2등 기업인 거고, 예. ASML 100% 독과점인 거고. 그렇죠. 예. 뭐 영업이익률이 지금 50%. 예, 50%가 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야. 엄청난 거죠. 장비 이쪽에 50%가 넘는다는 건 엄청난 예. 거예요. 아, 근데, 예, 그렇죠, 그렇죠. 삼성, 현대차도 이게 10%인가. 그렇죠. 안 기본적으로 예. 제조업들이 보면 예. 그 마진이 한 10%만 돼도 적지 않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예. 예. 근데 여기서 가격을 더 올려도 사겠다는 예. 사람들이 그럼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아,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그 요즘에 그 반도체 예. 교육 하신다고 아, 예. 그거 한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제가 반도체 비즈니스 과정 하나 만들었는데요. 네. 요 과정이 이제 주로 대상이 뭐냐면 네. 대학을 졸업하시고 이제 반도체 기업에 취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최근에 보시면 이제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이쪽에 이제 사람들 많이 뽑습니다. 아, 네. 올해도 아마 1,000명 아까 이제 뽑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들으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네.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그 반도체 업계에 계신 분들도 네. 강사로 제가 초빙을 많이 했습니다. 오, 네네. 예, 그래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저희가. 네. 그래서 반도체 기업에 취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또 반도체 기업에서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네. 보내주니까. 뭐 어떤 걸 기대해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비즈니스가 어떤 거다. 기초적인 네. 어떤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최소한, 아, 개념이라도 알게 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초짜라도 들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과정이죠. 알겠습니다.